안녕하세요. 쉽고 듣고 막 보고 즐기는 유도도미 유도미입니다. 7월 19일 개발자 한마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. 알비온 제작자는 유저들의 PVP를 이끌어내기 위해 매년 크게 두 가지 업데이트를 준비해왔습니다. 하나는 새로운 무기와 방어구,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맵입니다. 자, 그럼 이번 올라온 셰이프 시프터 무기와 희귀 포션의 개발자 한마디 영상 정리해봤습니다. 영상 보기 전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번에 새로 나온 무기는 몬스터로 변신할 수 있는 변신 무기인 셰이프 시프터라는 무기입니다. 무기 종류는 곰, 엔트, 늑대, 골렘, 박쥐, 표범, 독수리 총 7개입니다. 무기의 QW 스킬은 변신 전 스킬과 변신 후 스킬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. 이제 이 몬스터를 찾는 방법입니다. 추적 키트라는 장치를 제작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추적 키트 또한 어떻게 만드는지, 어떻게 얻는지에 대한 설명은 해주지 않았습니다. 월드맵 보시면 크리스탈 모양의 양팔이 달린 이 녀석을 잡으면 추적 키트를 줄 듯 합니다. 추적 키트를 사용하면 제한시간이 뜨며 그 시간 안에 몬스터를 찾아 재료를 얻어야 합니다. 발자국 수색도 몇 단계로 나누어지며 점차 찾아가야 하는 위치가 멀어진다고 합니다. 찾으러 가는 동안 다른 적들과 조우해서 싸울 수 있게 맵에 다양한 보물 이벤트를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여기서 주의할 게 3인 이상이면 도주를 하고 2인 이하이면 도주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. 그래서 우선 한 명이 먼저 가서 몬스터를 공격한 후에 합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몬스터를 잡으면 무기 재료 아이템 외 그 몬스터의 속성에 따른 다양한 희귀 물약 재료도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. 처음에는 무조건 몬스터를 잡아야지만 얻을 수 있겠지만 나중에는 미스트 방어구처럼 상자에서 얻을 수 있을 듯 합니다. 희귀 물약 사용 영상도 소용돌이 영상 하나만 있지만 알비온의 마법인 바람, 불, 번개, 물, 땅, 독, 빛 7가지의 물약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번 제작 소개 영상에서 다행인 건 대규모 길드의 독식이 아닌 솔로 유저들도 혼자 즐길 수 있는 컨텐츠라는 점이 좋은 듯 합니다. 물론 잡고 있다가 지나가는 유저들과 교전이 발생할 수도 있어 파티로 사냥하는 걸 추천드립니다. 무기와 희귀 포션은 아마 8월 말쯤 업데이트 될 듯 하며 곧 테스트 서버에도 적용이 될 듯 합니다. 이렇게 업데이트 내용을 찔끔찔끔 소개하고 상자 보상도 찔끔찔끔 주는 로빈다운 영상이었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. 그럼 이제 7월 이벤트 당첨자 발표를 하겠습니다. 경마 1번부터 5번 말 출발합니다. 7월 이벤트 행운의 번호는 1번, 2번, 5번, 3번, 4번이었습니다. 축하합니다. 당첨자는 1, 2, 5, 4, 3 하나 틀리신 분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총 5개 중 2개를 맞추신 3분에게는 6주년 기념 말 스킨을 드리겠습니다.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도 감사합니다. 다음 이벤트 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